자, 출발. Cognitive computing. 인지적 계산입니다. Computing은 계산하다라는 뜻이니까 Cognitive computing is supported by 인지적 계산은 머신 러닝과 딥 러닝 테크놀로지 이런 두 가지에 의해서 지탱이 되어지고 서포트 되어집니다. 머신 러닝이니까 기계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고요. 딥 러닝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을 통한 학습 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이죠. Which allows computers to 관계대 명사 which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부터 자율적으로 autonomously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력이 있던 것이죠. 이러한 기술은 means computers 이런 기술 컴퓨터 기술은 컴퓨터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means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되는 거죠. 컴퓨터가 스스로가 바로 알고리즘을 혁신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without being explicitly programmed by humans 인간에 의해서 바로 명시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은 상태로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는 컴퓨터가 시키는데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당신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뭐 컴퓨터가 무슨 죄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해 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도 스스로 알고리즘을 변화시킬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How does it work? 그게 어떻게 효과 있을까요? Put simply 단순하게 말해서 If we give them then ask it to If give the computer a picture, a cat a picture of a ball 우리가 컴퓨터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컴퓨터에게 고양이와 공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show it which one is the cat 그리고 어떤 것이 그것 즉 컴퓨터에게 어떤 것이 고양이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해서 처음부터 걔가 고양이인지 아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고양이하고 공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이걸 고양이라고 해 이 알파고 새끼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show it which one is the cat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고양이인지를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나서 we can then ask it 컴퓨터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to the side 이하를 if subsequent pictures contain cats 이어지는 그것에 이어지는 사진들이 과연 고양이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사진 안에 고양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프로그램을 해서 처음부터 얘가 고양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얘가 고양이다 공은 이렇게 생겼지 자 그럼 얘랑 비슷한 녀석이 있는 건지 좀 이따 있는 사진에서 있는 게 어떤 거니 고양이가 있는 게 어떤 거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문장 구조로 봤을 때 ask 같은 동사는 혼자 안 나오는 동사죠. 그래서 ask 목적어 to 부정사로 5형식 문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ask it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알파고 같은 컴퓨터에게 to 부정사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건데 여기 나와있는 동사의 decide는 결정하다 라는 뜻이니까 타동사로 뒤에 목적어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있는 목적어 자리에는 if절이 출발하고 있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의 명사절이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subsequent pictures 그에 이어지는 사진들이 과연 고양이들을 갖고 있는가 고양이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the computer compares other images to 컴퓨터는 혼자 안 나와요? 2랑 나오죠. 그 다른 이미지들을 원래 training data 자기가 갖고 있는 훈련받은 데이터 세트와 비교를 하게 되죠. 원래 고양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comes with an answer 답변을 구현해내는 것이죠. and 병렬 구조로 comes에 s 붙었고요. compare에 s 붙어있는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같이 생겨있는 것이죠. 여기다 s가 빠지게 되면 틀린 문장. Today's machine learning algorithm 요즘에 그 오늘날의 머신 러닝 알고리즘은 can do this unsupervised 이것을 훈련받지 않고 옆에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대요.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알고리즘이란 단어 자체가 순서도입니다. 순서도 기억나세요? 어떤 건지? 어떤 게 순서도죠. 맨 앞에 뭐가 들어오면 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있으면 아빠한테 돈 달라 그러고 엄마가 있으면 피곤하다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동생이 와서 막 놀아달라 그러면 나 고3이야 이런 얘기하고 딱 알고 해주면 있잖아. 딱 나갔는데 아빠가 엄마가 다시 나가면 아빠한테 가서 돈 달라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 것인지가 우리 인간은 워낙 복잡하지만 컴퓨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보셔도 되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unsupervised, 어떤 감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meaning they do not need their decision to be pre-programmed. 그 말은 그들이 굳이 자신들의 결정이 미리 결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do not need, 그 다음에 to be pre-programmed로 결정이 미리 프로그램화 되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됩니다. 이와 똑같은 원칙은 applies to even more complex tactic, 훨씬 더 복잡한 업무들, 이런 것들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Albeit with a much larger training set, 훨씬 더 많은 훈련하는 세트를 필요로 하긴 하겠지만, Albeit 같은 단어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지만 이렇게 학문적인 단어에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외우지 마세요. 많이 안 쓰여요. Google's voice recognition algorithm,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구글의 목소리 인식 알고리즘 같은 겁니다. 빅스비죠? 아니면 저쪽 그 시리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work from a massive training set. 엄청나게 거대한 훈련하는 프로그램 세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구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동의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동의하시겠습니까? 아 몰라 막 동의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내 목소리 갖다 쓸 거거든. 사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내 목소리를 갖다 쓰고 내 목소리나 말이나 정보 이런 걸 이용해서 컴퓨터가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그 세트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리 같은 거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시리야 뭐 해봐. 그럼 뭐 하지 않나? 근데 뭐 병신 같아 잘 못해요. 그럼 왜 하느냐? 계속 데이터를 쌓아두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 땅 써보려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it's still not nearly big enough to, 충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It's not enough. enough하고 big하고 이렇게 밑줄 쳐놓으면요, 항상 어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모든 가능한 단어나 문장으로 질문을 예상하도록, 두부정사 충분하게, 거의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 세트가 워낙 인간의 말투나 목소리나 인토네이션이나 예상치 못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내용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지문이 많이 어렵진 않죠. 근데 내용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니까 문제는 잘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끝나기 전에 put simply하고 unsupervised, 이 녀석을 따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put simply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put simply는요, 원래 simply put으로 많이 써요. simply put. 그리고 이 put은 pp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하면 다 뭐였죠? 예, 부사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사구문, 특히나 독립분사구문으로 많이 쓰여지는 녀석인데, 해석상 간단하게 말해서 로 해석이 되는 녀석입니다. 이 put이라는 동사가 let me put this way 이런 식으로 쓰면 put이 말하다는 뜻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라는 식으로 put은 동사로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사구문으로 자기가 말을 했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줘서 라는 표현입니다. put은 pp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put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simply put, 간단하게 말해서 라는 표현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동시에 아래에 있는 unsupervised, 이것은 this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시되지 않은 채로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머신러닝은 인간이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한번 해봐 뚜루룩 하고 인간 뚜루룩 하고 컴퓨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뭐 점검하고 가끔 막 뉴스에 보면 뭐 컴퓨터가 뭐 인간을 없앨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과연 그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문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고 이제 문제풀이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서두에 있었던 내용 설명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의무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 지문은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만 봤고요. 지문 받고 문제는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왜 진보된 컴퓨터는 반복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여기서는 핵심적인 어떤 단어가 없어요. 어떤 단어? 머신러닝이라든지 혹은 컴퓨터의 자율적인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1번 탈락. 2번. Improving deep learning algorithm, a human task.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실제로 작동을 해야 혹은 작용을 해야 딥 러닝의 알고리즘이 좋아진다는 것인데, 위에 보면 그게 없다고, unsupervised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그거를 작용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다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Path to technological progress.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3번에 컴퓨터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술적 진보로 향하는 경로가 복잡한 거에서 단순한 거로 간 게 컴퓨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는 거예요. 그 기술이 건축인지 혹은 뭐 화학인지 물리학인지 생명공학인지 나와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글이 적어도 제목이 되려면 컴퓨터에 C라도 있어야 되잖아. 컴퓨터 컴플렉스밖에 없네. 없잖아. 그러니까 3번 탈락. 4번 갑자기 이상한 얘기 했죠. 교실하고 선생님 어디 나왔어요? 4번 틀렸고, 5번은 인지 컴퓨팅, 즉 인지 계산 능력이라는 것이 컴퓨터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풀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의 흐름과 약간 변화를 막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창의적인 인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중심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노력해봅시다. 그럼 분명히 길이 생길 거예요. 자, 이 질문 여기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